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네가 성공했구나. 네, 어머니. 나간지도 몰랐는데. 내가 알기로는 엄마 올해 17이라고 들었는데.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늙었구나. 엄마 아빠 같은데 엄마 아닌데. 엄마. 그래. 드디어 왔습니다. 그동안 예. 어느 정도 수련이 되었겠지. 이 안대를 쓰거라. 나는 빵을 썰 테니 네. 너는 글씨를 써보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만큼 수련을 하고 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은 내가 잡아주마. 됐다. 자, 써보거라. 엄마도 안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엄마는 왜 보고빵을 썰어요? 엄마... 한세봉 이야기 못 들어요? 엄마도 불을 끄고 엄마... 떡을 쓸잖아요. 엄마도 쓰는 거야? 불을 끄고 난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를 그래? 모르세요, 엄마? 써보자. 이게 뭐 하는 짓이? 자, 그만 안대를 풀어보거라. 이렇게 깨끗하게 썰렸다. 오, 어머니 완벽하시네요. 엄마 똥멍충이? 엄마 똥멍충이십니다. 예. 이게 뭐냐? 빵 보거라, 빵 얼마나 고와. 아이, 빵이. 자. 안 먹어요. 너 내가 주면 먹을 거예요? 내가 잘라서 먹어라. 내가 잘라서 주면 먹을 거예요? 맛은 제가 잘라 먹을게. 맛은 볼게. 이거 직접 빵 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다 만든 빵이다. 맛있어. 와. 빵은 대충 막 썰어도 배려한 만큼은 정말 최고인 우리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봐. 충격적인 맞춤법. 이건 다 알지 않아요? 모르는 계산책. 이거는 모르는 강아지가 산책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상책이죠, 상책. 이응, 상책. 내 인생의 반려자. 설마. 설마인데 뭐 이렇게 네. 쓰시는 분이 반려죠, 반려. 네. 네. 반려 동물 할 때 반려. 웃기려고. 웃기려고 한 거죠. 계좌 번호. 아,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거네. 실외기국? 실외야, 실외. 이건 실외기. 실외기국을 실외야. 실외기국. 실외기는 그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입니다. 실외기. 네, 한글을 올바르게 예.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뭐 말들을 많이 줄이고 뭐 또 새로운 신조어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쓰다 보면 세종대왕님이 화내. 화내시죠. 네. 자,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해 드려야죠. 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눈물 속에 숨겨진 주옥 같은 코너입니다. 네네. 무엇이든 자랑의 소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빰빰빰. 여기까지 합시다. 자랑의 보살이 점점 아주 다양한 그 자랑거리들이 접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예. 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거는 정말 최고네요, 정말. 예. 최고인데 이 정도 꺾이면 안 되고 얘가 여기 붙어야죠. 예. 이 정도 붙어야지, 그렇죠? 정형외과에 가셔야죠.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 방송에 좀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어떤 또 자랑꾼들이 오셨는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이제 무엇이든 자랑해 보살.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들어와. 어, 안녕하세요. 아, 서울 사람이구나. 아, 저 부산 사람. 아, 그래? 서울이라서. 미안해. 그래, 그래서 뭘 보여줄 건데? 우린 바로 시작이야. 어, 네, 개인적인 고민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바로 가겠습니다. 어, 이름은 얘기해. 이름은, 이름은 얘기해. 일단은 네, 저 남양주에 사는 20살 남승혁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다며. 저 부산이 고향입니다. 아, 그래? 남승혁? 네. 학생? 저, 네, 어, 학생. 나이로는 학생입니다. 야, 이게 뭘. 우리가 흔히 듣던 큐브 씬이 온 건가? 어, 이거 큐브를 자랑하려고 온 거야? 그렇죠. 제가 이제 17년도 때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제가 준우승을 했거든요. 제가 준우승을 했거든요. 유명한 치큐브만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 그렇지.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잖아. 아, 네, 그렇죠. 세계 대회 준우승이면 얼마 시간이 얼마 걸린 거야? 6초에서 이제 5초? 6초에서 이제 5초? 예. 근데 이거 한 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 개짜리는. 어, 저도, 3 곱하기 3. 저도 한 손으로 하죠. 우와. 이거 한 손으로 한다고? 한 손으로? 아, 자 해보요, 해보죠. 아, 네네네. 이게 해봐요. 이제. 자, 준비. 네, 잠깐만 이제. 자, 준비. 네, 잠깐만 이제 미리 보기도 있거든요. 어. 15초. 15초 미리 보기. 네. 내가 긴장된다. 내가 긴장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낮게 하겠습니다. 아, 아, 와, 막 뭐,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래도 던졌는데. 너는 뭐가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가 봤을 때는 13초. 자, 그럼 빨리 이어서 이거 네 개짜리. 우리가 막 섞어놔도 돼? 어, 네, 어, 섞어주세요. 이거 망쳐놔봐. 이게 뭐, 야, 이거 몇 개짜리 지금? 네 개. 그만하세요. 뭐 얼마나 섞어낼라 그래요. 그만하세요. 뭐 얼마나 섞어낼라 그래요. 아, 이 형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해보겠습니다. 아. 어, 간다. 네 개짜리입니다, 여러분. 4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승혁군이. 아, 형 지저분하게 섞어놨나 보다, 진짜. 형 지저분하게 섞어놨나 보다, 진짜. 아, 사람이 진짜. 야, 이거 찾자. 우와. 27초. 우와. 27초. 원래 기록보다 좀 늦었지. 아, 네. 아, 두 분 앞에서 하니까 너무 긴장돼 가지고. 너무 야, 좀 지저분하게 섞어 놨지. 근데 솔직하게. 솔직히. 솔직히. 아니,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쉬운 거 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7 곱하기 이건 7이에요. 내가 해놨어, 그냥 뭐. 근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본 적 있어. 난 기억나는 이런 큐브를 본 걸 난 처음 봤어요. 어, 얘기 좀 하고 계실 때가. 어, 미리 봐. 어, 야. 야, 대단하다, 형. 이런 게 진짜.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맞출 거야. 한다.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맞출 거야. 한다. 근데 난 죽을 때까지 못 맞출 거야. 이거 죽고 하라라면. 멋있다, 근데 손 움직이는 게 그 로봇 무슨 기계 조립하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네. 어. 배우고 싶다. 이게 뭔가 아이들한테도 이게 뭔가 지금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아니요, 말 시키셔도 돼요. 튜브가 아이들한테 좋은 점이 있어? 공간 지각 능력이 이제 좋아지죠. 예를 들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 아, 그리고 또 손을 사용하니까 이제 두뇌 발달이 될 거고. 자, 1분 지금. 7초.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5학년 때 원래 아버지가 맞추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포기하시고 제가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큐브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맞춰. 어, 얘기는 나중에요.
근데 뭐 얘기하면서도 한데. 자, 1분 50초.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진짜로. 이야. 멋있다, 근데. 우리 내려놓는 게 되게 수익 있지 않아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 와!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 와! 2분 4초. 네. 와, 근데 너 신기록이네. 그럼 평균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박수 한번 줘야 되고. 야, 일단은 이거부터 칠게.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조건 상도, 방송 나가야지, 맞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신기해 죽겠다, 야, 나는 이거 진짜로. 승혁이가 국가대표인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정식인 아니지만. 멋있다, 승혁아. 한 분야를 뭔가 최선을 다해서 탑이 된다는 건 인정할게, 진짜.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승혁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야, 이건 완전 리스펙이야. 자랑 성공! 야, 큐브로, 어, 괜찮았어. 이게 다시 돌아가냐, 이게. 우리가 이제 성대모사 안 나오는구나. 진짜 수준이 높아지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쌈밥집 같으네요, 진짜로. 예. 쌈밥집 같으네요, 진짜로. 예. 저 풀 뭐지? 아, 이거 쌈. 예, 쌈밥집. 쌈. 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구나. 아, 네네네. 어, 오케이. 어. 이름? 정준상입니다. 정준상? 자, 풀필이죠? 자, 풀필이죠? 맞습니다. 아, 풀필이고. 예, 아, 어떻게 아세요? 내가 풀필이 배웠거든요, 내가. 풀필이 장인 만났었는데. 풀필이 장인 만났었는데. 저 진짜로요. 맞죠? 딱. 알잖아요. 자, 자 한번 자랑해보세요. 아, 좀 꼼수를 냈어. 자랑. 이게 뭐예요? 청경채? 네네네. 아, 잠깐만. 철찬이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철찬이 어, 했어요. 잘 되는 풀로 해, 잘 되는 야채. 잘 되는 걸로. 해봐, 이거 단풍잎 돼? 아, 예. 단풍잎은 어떻게 소리가 나지? 야, 내가 보신 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아, 이거는 이제 이 풀하냐? 사랑한다, 안 한다. 아, 네, 맞아요. 사랑한다, 안 한다. 형, 하나만 해보세요. 이거 사랑한다, 안 한다로. 우리도 한번 연습은 해봐야죠. 예. 네. 나 배웠었는데. 오! 오! 그치, 맞죠? 어, 예. 기술이 있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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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입으로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 이 정도면. 오. 입으로 내는 거 아니야. 밥도 안 나네, 그래. 며칠 배우면 되겠는데, 이거. 와. 며칠 배우면 되겠는데, 이거. 와.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지금 다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야, 뭐야. 재밌어.
보통 이제 제가 연주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파리만 가지고 가면 잘 몰라요 뭘 부는지. 그래서 근데 어디서 연주를 해? 결혼식장, 그리고 축제, 뭐 이런 다양한 데서 이제 많이. 저걸로도 되나 저거 저거? 저걸로도 되나 저거 저거? 가능하죠. 좋아? 가능하죠. 한번 소리만 내고 와봐요 한번. 아, 조금 두껍긴 하네요. 그 소리. 오, 대단하다 진짜. 아, 요 정도? 오, 야. 아, 저건 뭐야, 저. 아, 요거요? 마스크, 그걸로 돼? 아, 예, 예, 마스크도 되고.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네, 정도.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걸로도 되는 장. 이걸로도 되는 장. 아. 진짜 이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장난 아니네. 이게 구멍이 통하기 때문에. 네, 원래 징굴이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자랑 성공. 걔네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아니, 되는데 왜? 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네. 생각보다. 자, 다음. 아우야. 마이크가 간장하려고 물었네. 산에 가도 나무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냥 싹 다. 이것만 나무. 찍을 찍을. 이런 거 어떤 건 한 번 맞으면 그냥 다 찢어져 버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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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십시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송병한. 연세 어떻게 되세요? 75살이에요. 75살. 예. 아니, 오늘 자랑의 보살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힘자랑 좀 한번 해볼까? 아, 힘자랑이요? 일근이가 한번 해볼까 해서 왔어요. 어떤 임자랑을? 내가 뭐 여러 가지 해요. 격파도 하고 쌍절봉도 하고. 차력 같은 걸 하시나요? 네. 이빨로 차도 끌고. 이빨로 차를 끄신다고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근데 손이 어마어마하세요 지금. 아니 저 그냥 여기 굳은살이? 굳은살이? 이 주먹 쥐고 아스바트 걸어다녀요. 아니 손이 주먹왕 랄프 같은 주먹이. 오이고. 그럼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한 몇 가지 되는데. 제일 네. 잘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일 네. 잘하는 거? 격파 보여드릴게요. 격파, 예, 격파. 네.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예. 네. 사과. 사과. 사과는 이제 깰 것이 없는데. 사과는 깰 게 없으시대요. 내가 아파. 사과는 그냥. 소박은 한 번도 안 깨봤어,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겠는데요? 네. 오, 저기.
어우, 제 손이 더 아파요. 호두는 저 진짜 어려운데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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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버님이 아버지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걸 뭘 깬다고 이걸. 아니 와서 한번 때려보. 아니 와서 한번 때려보. 어우 호두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호두 한번 해볼게요. 내리다가 말았어. 요로 깨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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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로. 네. 짱돌 한번 보셔. 이거 그냥 돌인데요? 이런 놈은. 어 아버지. 어 저 돌을 어떻게? 이거 그냥 돌이에요. 이걸 때려 보셔. 이걸 때리라고요? 네. 어 이건. 제가 뭐... 때려야지. 그렇게 때리면 돼. 이렇게. 아 아버지 호두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호두하다가. 어. 아니 여기. 여기가 사람 중에 최고 아픈 데가 여기야. 아 근데 그걸 글로 때리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 아버지 이거 하지 마시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이 걱정하지 마. 한번 볼게요 그러면. 몇 개 깰까 이거? 하나만 깨셔도 돼요 하나만. 하나 깨면 맛이 없지. 이렇게 해서 세게 깨야지. 젊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어? 진짜 사람 머리 잡아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격파를 하시고 오신 거예요? 20년 넘은가 봐요. 근데 왜 처음에 왜 격파를 하시게 됐어요? 내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군대 가서 유격 종교를 했어요. 하사관 학교에서. 네. 아버님 때 유격 종교는 뭐 어마어마하셨겠죠. 내가 67년도에 갔어요. 그때 가서 유격 종교를 하는데 하도 그 조교들이 나를 들고서 이것들 그냥 내가 그래서 내가 5군단 사령부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사우디를 가서 좀 있다 왔어요. 갔다 와서 80년대에 이제 슈퍼를 시작했어요. 아 슈퍼. 예, 아버지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슈퍼를 시작해서 하면서 내가 3층 집이었어요. 1층에서 슈퍼하고 2층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살고 아래 지하실인데 지하생활에서 헬스장을 차려놓고 맨날 운동하는 거 혼자. 아유 아버님 진짜. 그러고 또 돌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래서 격파를 이제. 격파하기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하여튼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뭘 하나 하고 가야 하는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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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없습니다. 아버님. 예, 아버님. 예, 없습니다. 예. 이 시대의 최고의 격파왕 랄프 우리 아버님. 방송 확정. 들어가라. 어? 우 태준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어서 들어와. 뭐야 니네 형제는 아닌 것 같고. 나 여, 어? 누나지? 네. 어어 그거 봐. 어어 그거 봐. 누나야. 누나는 저거 하는구나. 네? 운동. 네. 그치? 네. 이름. 저
정예빈이요. 예빈이. 너는? 정유빈이요. 정유빈. 근데 아니, 누나는 키가 큰데 동생은 또 키... 누나가 다 뺏어 먹었나 본데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해? 저 축구 했었다가 지금은 태권도만. 와! 태권도인. 오, 축구. 태권도인. 오, 축구. 야. 그래, 오늘 무슨 일로 왔어?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친구가 미련이 남는데 다시 고백을 못하겠다. 미련이 남는데 다시 고백을 못하겠다고? 네. 얘는 왜 왔어 오늘? 그냥 누나 따라온 거야? 아니, 얘가 주변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 오. 얼마나 사귀었지? 남자친구랑? 한 100일 좀 넘게. 100일. 왜 헤어졌어 근데? 그게 주변에서요. 친구들이 장난을 심하게 쳐서요. 누구한테? 저랑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왜? 벌레리 꿀레리?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애들이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뺏어서 저한테 남자친구인 척 연락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어떻게? 장난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헤어졌어? 좀 심해져서요. 심해져서? 근데 걔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전화가 아니고 메시지가 뭐라고 그래? 톡으로? 막 사랑한다고 보낼 때도 있고. 놀랬겠네 많이? 네. 그리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남친이 널 싫어한대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왜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 니네 시간이 많나 봐. 니네 잘 만나는데 왜 그래? 왜 그런 짓을 왜 하지? 그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네. 헤어지기 싫은데도. 네. 약간 스트레스 때문에. 남자친구는 뭐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만나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애를. 너 혼자 미련 남은 거 아니야? 잘생겼어? 아니 그 잘생긴 건 아닌데 남들이랑 달랐어요. 뭐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걔가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고. 연애 경험 많은 애는 어떤 애냐? 근데 어느 정도 많은 애는 어느 정도 많은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소문이 나 있겠지. 그렇지. 근데 100일 동안 뭐 했니? 밤마다 만나서. 매일? 아니 일주일에 3번 넘게는 카페 가서 놀거나. 너하고 놀아 카페 가서?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누가 데려다줘 집에는? 남자친구가. 그래도 매너는 있네. 가장 소중한 추억이 어떤 거야? 생각나는 때? 추억. 100일 때. 데이트를 갔는데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고 사진을 또 찍었어요 걔랑 처음으로. 다른 남자친구들이랑은 하나. 근데 막 되게 뭐 막 엄청난 추억은 아닌데. 아니 저한테는. 너한테는. 너한테는. 예빈이는 그런 걸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해. 그러면은 그 친구랑 헤어질 때 뭐라 그러면서 헤어졌어? 둘러대면서 헤어졌어요. 예빈이가? 네. 뭐라고? 게임하느라고 연락 안 보고 자주 못 만나는 것 같다면서 헤어졌어요. 학교에서는 볼 거 아니야? 네. 그냥 말하는 사이여가지고 장난칠 때도 있고. 유빈이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 같아? 그거 왜 문제인 거 같아? 맨날 게임하고 맨날 게임하고. 특별히 아는 건 없구나 유빈이. 너는 뭐 했어 옆에서? 걔 뭐 얘 뭐 웃긴 거지 지금. 너 그냥 누나 여기 나온다고 연예인들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온 거지? 아저씨들은 알지? 아저씨들 실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온 거지 너 솔직하게 해봐.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럼 얘기를 해봐. 뭐 유빈이는 어떻게 누나가 남친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응 만났으면 좋겠어. 계속 만났으면 그치? 좋겠어? 네. 왜? 집에도 별로 없고. 아 집에도 별로 없고 너 괴롭히지도 않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전 남친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어떻게 100% 장담할 수 있어? 소문은 계속 도니까요. 오 그러면 지금 다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 고백하면 받아줄 것 같아? 어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예빈아 이거 방송 여기서 대고
그 친구한테 이름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친구야 뭐 나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뭐 다시 만나보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봐. 이 방송 봤으면 답을 달라 그래. 유빈이 사탕 좀 먹을래? 네. 그래 사탕 좀 먹어 유빈아. 유빈이는 그러면 지금 친구한테 한번 편지 한번 써봐봐. 영상 편지. 자, 자. 아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예빈이는 그러면 지금 그 친구한테 한번 편지 한번 써봐봐. 영상 편지. 친구들한테 주위 친구들한테도 좀 바라는 거 얘기해도 되고. 그 주위의 애들은 그런 너무 심한 장난 그만 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남친은 이거 본다면 다시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빈아 하여튼 계속 변하는 거니까 지금도 예쁘게 만나긴 하는데 너무 거기에 너무 저 지금 요 얘기만 할게. 아이씨가 너 쓸데없는 감정 소모라는 말 알아? 아니요. 잘 모르지? 네. 그래. 그래. 맛있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볼 때는 남자친구한테 아저씨는 얘기할게. 우리 남자친구가 그거를 다 막아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예빈을 다시 만나고 막을 자신이 없으면 만나지 말아라. 그래 너 그러면 어? 남자답지 못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 예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 주위 친구들 장난치면 문자로 막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안 좋은 거야. 남의 핸드폰으로. 그런 거 그거 되게 유치하잖아. 유치해. 니네 다 예빈이 좋아하는구나 장난치는 애들. 아이고. 그래. 잘해. 내가 도가지가. 얘 얘도 좀 줘라. 너 누나랑 같이 나눠 먹어. 그래, 알았지? 누나랑 예빈이 나랑 가고 나랑. 안산까지 가면서 먹고 그래. 있어 예빈아. 그래. 좋은 기운 받아서 알았지? 네. 화이팅! 대박이다. 화이팅! 대박이다. 너는 뭐 주는 게 껍데기를 주고 있는 거? 그래 고마워. 가. 유빈이도 그렇고 예빈이도 그렇고 건강하고 행복해. 잘 가. 유빈이 안녕. 그래. 유빈아 맛있어? 네. 잘 가. 어서 와. 이름? 이재승이요. 뭐하니? 저 지금 웹디자인 쪽으로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그래, 웬일이야? 네, 제가 이제 친엄마랑 떨어져서 지낸 지 꽤 됐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제가 다시 연락을 해도 될지. 어떻게 헤어지게 됐어? 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시면서 큰 집으로 가서 있게 됐어요. 그치, 그치, 그치.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쯤까지 큰 집에서 네. 그 뒤로는? 그 뒤로 이제 아빠랑 같이 살다가 이혼하셨어? 네, 거의 그때부터는 별거 하셨고 정식적으로 이혼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중간중간 이제 방학 때마다 찾아가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못 가게 됐어요. 아,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유가 뭐예요? 이제 친엄마 사정이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새로 가정을 꾸리셨다고 말씀해주신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새 가정을 꾸리셨구나. 네. 근데 엄마가 몇 살이야 나이? 79년생. 뭐? 79년생이야. 오, 일찍 결혼했나 본데. 79년 아니 근데 얘가 25인데 엄마가 79년생이면 엄마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마흔. 마흔둘인데? 둘인데. 너를 몇 살에 낳은 거야 엄마? 17.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찍 헤어지시도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새 가족이랑 살아? 엄마는? 네, 엄마는 결혼하셔서 야, 살고 계세요. 그 집에서 누구 다른 아이를 낳으시거나 이런 게 있나? 네.
아빠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엄마랑 연락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빠한테는 네. 한 번도 엄마 얘기 그렇지, 먼저 한 적 없어요. 근데 네가 연락을 해볼 하려고 노력은 해봤니? 뭐 전화라던가 뭐 전화는 못했고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연락처를 다시 찾아가지고 연락을 보냈었어요. 엄마한테는 그냥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제가 카톡을 보냈고 마지막에 답장 안 해도 된다라고 보냈었어요. 장문으로. 이제 다음날 엄마 그 프로필 카톡 프로필 봤는데 뒷꿈이 소방관이었구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프로필에? 네 그걸 보고 엄마도 저를 잊진 않았구나. 그치 잊지는 네. 않았겠지. 야 그러면은 중형이 재승아 엄마 너한테 전화 오니? 전화 한 적 없어요. 엄마한테 연락 온 건 마지막에 언제예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 문자 온 거 있어 엄마한테?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니? 네 그 몇 개만 줘봐봐. 있긴 한데. 에휴 재승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아마도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야. 엄마가 결혼하게 됐어. 처음 만나서. 아빠는 일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거의 엄마랑 거의 계속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10대 때는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가지고. 참. 네. 그래 속상하다. 그래 속상하다. 그게 왜냐면 재승아 엄마를 진짜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고 외국 간다라고까지 표현한다라는 외국 간다라고 거는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연락이 어렵다는 얘기야.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삶을 사는 거고 재승이는 아빠랑 잘 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 저도 연락할 때까진 굳이 먼저 보고 싶다 막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보통 엄마가 너랑 연락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거든. 네. 근데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엄마 쪽에 사정이 있을 거야. 어?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아이도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 본인이 예전에 결혼했던 거 17살 때 결혼했던 거 너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 말 하셨었어요. 하셨지? 맞아, 맞아, 맞아. 네네. 안 하신 걸로 알아요.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이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네. 너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잖아. 네, 저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나중에 그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너를 찾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만약에 네가 엄마랑 연락을 하고 엄마 앞에 나타나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엄마가 불행이지. 사단이 날 수도 있어, 그 집에서. 근데 니네 어머니가 너를 보기 싫어서라던가 완전히 너를 잊었기 때문에 너랑 연락을 하기 싫다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지금 문자를 네. 봤을 때. 어? 엄마도 가슴이 아파. 그게 아니야. 뭐 재승이한테 바로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날 놔주신 엄마니까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잖아 그치? 네.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재승이가 흔들린다기보다 그냥 앞으로 갖고 싶고 하려고 하는 그 꿈을 키워서 더 성공해서 네. 더 멋진 아들로 그때 다시 뭐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냥 어디선가 보고 계실 엄마한테 문득 그냥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냥 여기라도 나와서 제 모습 이렇게 컸다고 보여주고 싶었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네. 멋진 또, 어? 또 대하죠. 또 성공해서 멋지게. 자, 하나 뽑아봐. 마지막이야, 이게. 자, 하나 뽑아봐. 마지막이야, 이게. 아, 세상의 미래 슬프고 안타깝다. 야, 이거 아주 그냥 잘 되랜다. 야, 이거 아주 그냥 잘 되랜다. 너 이 보석 같은 삶을 살 거야. 아주 좋은 게 나왔어. 네 인생만 생각해, 이제. 그래, 네 인생만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네가 행복하면 어디서든 다 연락 와. 잘 되면.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열심히 살도록 맞아. 그렇게 네가 노력을 해. 네. 어? 알지?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들어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자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랑은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아이한테 부탁하는 듯한 문자야. 제발 이제 엄마를 잊어줘라 뭐 이런 식의 문자거든. 사람들이 이제 엄마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네. 좀 섭섭하다는지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섭섭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엄마 입장에서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말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저도 제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아. 바라는 거 바라는 거야? 그 애기랑 지금 결혼하신 남편분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굳이 사랑한다고는 안 할게요. 트로트 가수신데 또 보니까 늦지 마 가게 데뷔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와.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에 우리보다 한참 동생인 것 같은데 한참 어리죠. 이름? 네, 송규례입니다. 규례. 규. 오야 규례. 예. 안으로 여의. 여의. 예, 어, 예. 여의지. 올해 예. 나이가 어떻게? 지금 56이에요. 어이구 놀래라. 야 화려하네. 60 이상부터만 우리가 이제 존대를 아이고 모르겠다. 오늘 지금 무슨 일해? 아 제가 7080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맞잖아 내가. 이거 맞잖아 내가. 이거 맞잖아. 딱 봐도 그래, 딱 봐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수를 했었어? 따지면은 한 20대부터. 20대부터. 예. 지금 뭐 거의 한 30년 넘게. 예, 예 그래서. 그랬죠. 근데 오늘 고민이 뭐야? 제가 고민이 있는 게요. 아들하고 둘이서 한 30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네. 둘이서만. 네. 예, 이제 3살 무렵에 이혼이 됐으니까. 꽤 오래전에. 예, 예, 예. 이거 봐봐.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혼한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너나 할 거 없이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야. 근데 저도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 어.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예, 네, 그랬는데 시아버님이 이혼을 시키셨어요. 오히려? 예. 네. 왜 시아버님이? 왜 그랬냐면 나는 결혼하면 남자들이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가 집에 거의 안 들어오죠. 어? 솔직히 여자들도 줄 서 있고 또 시댁에 재산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살고 가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저한테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아들을.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가는 게 낫지 애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이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위해주는 어, 네, 척하면 네, 뭐 제대로 좀 아주, 준비할 어, 손주라도 됐고 네, 시아버지가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산을 저놈한테도 10원 한 장 못 줄 것이고 너한테도 못 준대요? 어, 너한테도 못 준다. 예, 네, 너한테도 못 준다. 예, 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나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줘라.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아니라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아, 잠깐 잊어버렸네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들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조금 대화라도, 다관계라도. 우리 아들하고 아저씨하고. 30몇 년을 연락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30년 전이면 몇 살? 가만 있어봐. 잠깐만. 지금 30년. 그러니까 26살 때야. 88 올림픽 아니, 할 때. 88 올림픽 때 났어요. 아. 그러네. 88년생. 근데 88 올림픽 때 뭐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으면 그게 완벽한 남이야. 네, 네 맞아요. 남이나 마찬가지야. 아, 30년 동안 네. 그렇다고 10원 한 장 뭐 네, 그치, 생활비를 준다든지. 그 양육비를 준 것도 없었어요. 아니고. 네. 근데 우리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 시댁 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신랑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 전화한 거예요. 아, 이혼한 최근에? 2, 3년 정도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막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다고 몸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분은 결혼 안 했대 따로? 그냥 뭐 제가 듣기로는 살다가 또 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뭐 그랬겠지. 네. 참. 아니 그러면 만났어 아들하고?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당연하지. 남남으로 살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도 마음이 이해를 해요. 30년 전에 이혼하고 한 1, 2년 정도는 생신이라든지 그럴 땐 제가 한 번씩 찾아갔었어요. 참 착하겠다. 네, 그럴 때 갔는데 우리 아기가 그 무렵에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막 저한테 뛰어와요. 그래서 엄마, 엄마,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둘이 팔짱 끼고 간대요. 나쁜 아빠 이래더라고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빠를 찾아갔었대요. 찾아가서 내가 군대 가니까 엄마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아들이 했대요. 엄마 혼자 놔두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아빠를 좀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고. 엄마 몰래 찾아갔구나. 예, 그러니까. 찾아갔대요. 그랬는데 전화도 없었고 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아 나는 이제 아빠가 없다.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지 말자. 예, 이제 세 살 무렵에 이혼이 됐으니까. 예, 예. 남이나 마찬가지잖아. 30년 동안 그렇다고 10원 한 장 뭐. 아, 나는 이제 아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벌써 아들이 고민인 건지 딱 고민이 난 솔직히 솔직히 내가 보니까 저는 아까부터 읽었어요. 우리 누님이 마음을.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누님이 아직도 그 아저씨한테 마음이 있어. 그죠? 솔직히 그래요. 제 심정은 3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는데 무슨 정이 있겠어요, 솔직히. 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알겠죠.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나는 봉사활동도 하는데 자. 제가 돌보야 들어봐봐. 되지 않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이야? 나는 이해를 못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들은 단호한데 엄마가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이거는 별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헤어지다 보니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덜컥!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내가 좋아했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깨어난 거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남편 뒤로 여자 줄 섰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지. 애를 위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합칠까? 마음은 없는데 친정엄마가요. 친정엄마가 누차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라고? 웬만하면 받아주면 어떻겠냐고. 뭘 받아줘요? 엄마, 집에 재산이 있는 거야 지금? 없어요. 그 사람 재산이 있어 지금? 없어요. 옛날에 뭐 부자일 때문에 다 날려먹었어? 다 날려먹었어? 누나, 누님. 네. 뭐 이제 뭐가 지금 무슨 거기 가서 병 뭐가 왜 거기 가서 병간호를 하고 좋은 사람 만나요. 수발 이젠 팔팔할 때는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를 방치한 사람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프다고 와가지고 수발 들으려고. 자 들어봐봐.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그랬지. 예예. 예. 봉사활동 많이 예. 하는데 어디 굉장히 아픈 아저씨가 있어. 예예. 예. 근데 평소에 되게 잘해줬어. 규례한테 예. 굉장히 잘해주고 예. 뭐 신경. 그럼 그 아저씨랑 같이 살아? 그건 아니죠. 애들 아빠니까 좀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
애 아빠를 좀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으면 그게 남이잖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남이잖아. 네. 완벽한 남이야.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래? 이거 이러면 누나래. 누님. 누님. 누님 맘대로 거기 가서 뭐 같이 합치든 뭐 하든 그거는 누님 마음인데 아들이 엄마한테 실망해. 아들이. 아들은 나는 아빠를 인정을 안 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병간호가 필요한 아빠랑 같이 가서 산다? 그럼 아들이 안 본다 그럴 것 같은데 엄마를? 그렇지 않을까? 지금 둘은 너무 행복한데 지금 둘은 너무 행복한데 왜 그 행복을 깨고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막말로 간다 그랬을 때 그래 먹는 것만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해서 막 돈을 확 챙겨줬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감사해서 뭐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근데 누가 먼저 재혼하고 다시 살자고 그랬어요? 아... 그 아저씨가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겠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살자라는 얘기는 지금 아직 그거는 없어요. 아직 그거는 없어요. 2, 3년 전에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전화를 거의 매일 해요. 전화해서 이제 미안하다. 예, 아이고, 뻔한 얘기죠. 미안하다. 미안하고 예, 자꾸 그 죽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예,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올부터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송규래 누님이 정말 참 아유 착하셨죠. 뻔한 사람이에요. 오늘 화장을 세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쓰실 줄 알았는데 세상 이렇게 천사가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재혼해서 신혼여행도 가고 싶다고 얘기 때문에 재혼해서 신혼여행도 가고 싶다고 얘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 재혼이 뭐야? 이 누나 뻥치는 거야 우리한테. 내가 봤을 때 아유 내가 진짜 결혼 아까부터 내가 눈빛에서 읽었어. 아니 그래서 그분이랑 다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저씨 하는 소리가 뭐랬냐면 지금 아니,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 우리 아저씨라고 그랬어. 우리 아저씨라고 그랬어. 우리 아저씨 이거 하여튼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저씨 하는 소리가 우리 아저씨 하는 소리가 뭐랬냐면 하여튼 아니, 됐어요. 가요 가. 신혼여행 가자. 한번 출발. 아니 그게 아니라 합쳐요. 됐어. 그럼 우리 아저씨 끝났어. 우리 아저씨에서 나는 충격받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아빠랑 조금 더 뭐 이렇게 좋게 근데 가만 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누님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 확신하려고 여기 오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수발을 들 자신이 있냐고. 그래. 좀 어떻게 보면 또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례 누나의 30년 전 남편과 인연은 인연이 아니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뺑 돌아서 다시 남편과 인연이 되려나 보다. 거길 가는 게 본인의 행복의 크기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후회 없다면 가는 거고. 난 근데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 누나는 내가 볼 때 우리가 말려도 갈 거야. 자, 얘가 하라는 대로 해. 20방기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이거 꽃길만 걸으래잖아. 꽃길만. 이거 봤어, 음표? 본인이야, 이게 노래하는 거야. 꽃길만 걸으라는 거야. 꽃길만 걸으라는 거야. 일단은. 누나는 늪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무슨 꽃길이. 하여튼 하고, 그리고 아들이랑 많이 얘기 좀 해서 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고 결정 나면 어떻게 됐는지만 나중에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뉴스해야 되니까. 누나 노래나 하나 하고 노래를 갑자기 노래를 하래요. 갑자기. 아니 우리 30년 노래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데뷔 한번 하세요. TV에서 한번 하시게야지 이럴 때. 누나 제일 잘하는 노래가 뭐예요? 박강성 씨라든지. 박강성 씨의 뭐 그런 문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자 박수 우리 규래 누님의 30년 세월을 얘기해 주는. 그대 사랑했던. 여자들도 줄 서 있고 아주 팡팡 날리는 사람이 오래전 얘기지 이제
3살 무렵에 이혼이 됐으니까. 예, 예. 마지막 눈길마저 전화도 없었고 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었어요.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다고 몸이 그냥 막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30년 동안 남남을 살았는데 무슨 정이 있겠어요. 솔직히 정은 없어요. 가슴 아픈 사랑이 이제는 잊어요. 그래 그래 그래. 가사가 본인 가사네. 네. 가사가 좋아하는 그냥 가사야. 아, 근데 가사 여기 노래는 이지레잖아요.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규례 누나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야 도대체. 아, 있어 있어. 아유. 하여튼 그래요. 행복하세요. 응원할게요. 우리 보살에 나온 이상 우리 규례 누님의 앞으로의 삶 행복을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누나 100% 가. 아, 이 마음 정하러 온 거라니까 오늘. 100% 아저씨한테 간다. 그냥 아유 씨. 노래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우리 쭉 이어 안 가 왜냐 호흡 때문에 롱 가슴에 가슴. 미사리에서 김경호의 그 노래 되게 높잖아요. 미사리는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김경호는 아무 때고 내게 전화래 이렇게 하잖아. 미사리는 아무 때고 내게 전화래 이렇게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사장님이 이은님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 속마음을 그냥 읽는 것 같아. 나는 무슨 정이 있겠어. 막 힘들게 살아왔던 것만 생각이 들었는데 보살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밑바닥에 작은 그 사람의 그런 게 남아 있었나 보다. 이제 아들한테는 아빠가 아프니까 이거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면 엄마도 어차피 혼자 있지 않냐. 그러면 아빠는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빠하고는 친구처럼 벗처럼 그냥 이러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꽃길만 걷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 박수 쳐주세요. 화이팅!